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의사들이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가두 행진을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지 엿새째인 오늘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겁니다. 현재까지 9천 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는데 주말 이후 참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 개업이 휴진 등 향후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책을 원점 재논의, 원점 재검토가 저희 대한 14만 의사들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사회 대표들은 물론 대한 전공의 협의회 대표 등도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천 명 의대 증원 확충에 부당함을 알리려는 의사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를 막아내야 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을 강행할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비상회의에 참석한 400여 명은 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천 명에 육박하면서 전체 78%를 넘었습니다. 주말에도 추가로 사직서 제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의협 등 의료계는 다음 달 3일 2만 명이 모여 대규모 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전임의와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을 저울질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전임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 시한으로 꼽히는 나흘 뒤 29일이 의료 공백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배영진 기자입니다. 전공의가 떠난 주요 대형 병원들의 빈자리는 전임의 대학 교수 등 전문의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계 상황에 다다르는 실정입니다. 초반에는 그만큼은 아니었는데 4일 지나면서부터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체력적으로 버틸 수가 없다. 현재 대형 종합병원의 의사 구조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인 레지던트 인턴 40%,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병원에 남아 1, 2년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가 20%로 이들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임의들은 통상 2월 말 오는 29일 계약이 끝나는데 재계약 거부 움직임도 있습니다. 앞서 조선대병원 4년차 전임의 14명 중 12명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병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빅5 병원의 수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에서 전임의까지 빠져나갈 경우 10%대로 줄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부 대학 병원에선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강행되면 교수들마저 병원 파견 해제 등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 의대 교수까지 단체 행동이 가시화될 경우 이번 주가 의료 공백 사태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파업 유도 정치쇼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일각의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표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SNS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총선용 기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천 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을 유도한 뒤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며 시중의 의혹을 거듭 거론한 겁니다.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표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며 공천 잡음 등 당내 전국 타계를 위해 의대 증원 갈등에 올라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내 갈등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정쟁 유도성 발언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이 길어질수록 정치권의 신경전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공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월 초를 맞이하는 이번 주 여야 모두 대다수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첫 경선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역구 현역 의원 5명이 모두 도전자를 물리치면서 현역 불패를 이어갔습니다. 감점 페널티에도 현역 프리미엄은 여전히 컸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첫 경선 결과 지역구 현역 의원이 모두 이기면서 현역 프리미엄을 입증했습니다. 5선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3선 이종배 박덕흠 의원, 초선 엄태영 의원과 장동혁 사무총장 등 충청 지역 현역 의원 5명 모두 총선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동일 지역 3선 이상 출마자로 15% 감점을 받거나 현역 평가 하위 30%에 해당돼 20% 감점을 받았지만 압승을 거둔 겁니다. 어떤 분은 20% 이상 또 그걸 극복해가지고 살아남은 분들 그래가지고 그건 지역구 관리를 엄청 잘하신 거예요. 감점 규정 등을 토대로 시스템 공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컷오프를 최소화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또 하위 30% 감산점 또 생선 감산점 반영 여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지금 단계에서 이기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앞서 서정숙, 최영희 의원이 컷오프된 데 이어 이번에도 탈락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경기 여주 양평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선교 전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서울 양천갑 3자 경선을 했던 조수진 의원은 구자룡 비상대책위원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은 단 한 명도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선의 이달곤 의원은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오늘 지역구 현역 의원들은 모두 생존한 반면 이 대통령실 출신들은 성적표가 나빴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라는 타이틀을 달고 전현직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었지만 모두 패배를 맞봤습니다. 이어서 이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에 참여했던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들이 잇따라 패배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갑에서 여명 전 행정관은 3선 출신 김영우 전 의원에게 충북 충주와 제천 단양에서 이동석 최지우 전 행정관은 각각 지역구 현역 이종배 엄태영 의원에게 졌습니다. 탈락한 후보 입장에서는 항상 어느 후보나 제가 이길 거라는 자신으로 뛰니까 좀 의아해도 어쩌겠어요. 그런 결과인 것을.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점이 전현직 의원의 벽을 넘지 못한 셈입니다. 정치 신인 간에 맞붙은 신재경 전 선임 행정관만 인천 남동을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1차 경선 대상이었던 충남 홍성 예산 강순규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은 홍문표 의원의 경선 포기로 단수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특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룰에 어긋나게 밀어넣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식의 공천이 들어오는 것도 그런 오해를 받는 것도 막을 생각입니다. 현재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출신 19명이 경선을 앞두고 있고 13명은 여전히 경선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국민의힘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성민 의원의 지역구를 경선에 붙일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혹여나 융심 공천 논란이 번지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홍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친윤계 핵심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선을 치르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박 의원 지역구인 울산 중구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종윤, 정영국 예비후보도 뛰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삼청교육대 입소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도 단수공천을 하게 되면 윤심 공천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에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 이틀 뒤에 김성태 의원이 울산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울산에 내려오셔서 뭐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천 상황에서 친윤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경선을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공천은 이재명 사익만으로 결정되는 민주당 공천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이철규 의원의 공천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천관리위원으로서 경선을 하기로 한 이 의원은 상대 후보가 경선을 포기했고 권 의원은 다른 후보와 비교해 경쟁력이 높다는 내부 평가로 단수 공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여당 이 공천에서 가장 관심이 큰 게 이걸 겁니다. 윤심, 그러니까 이 윤핵관 공천인데 그 비중, 이제 제법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입니까? 비중이 어떻습니까?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윤핵관으로 불렸던 이 현역 의원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불출마한 장재원 의원 제외하면 상대 후보 경선 포기로 단수가 된 이철규 의원과 또 윤한홍 의원만 공천이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선거구 문제로 권성동, 이용 의원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박성민 의원도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나 혹은 내각 출신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이나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을 제외하면 대표적인 인물들 대체로 경선을 치러야 하거나 아니면 지역구조차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여당 공천을 놓고 이른바 윤심 공천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성적으로만 보면 친윤은 공천이다 이런 공식 무조건 적용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 영입한 인물들 포함해서 한동훈의 소위 사람들을 한동훈의 사람들 현재 스코어는 어떻습니까? 일단 영입 인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총선을 겨냥한 부분이기도 하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단수 공천을 받은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대표적인 영입 인재 구자룡 변호사의 경우는 서울 양천갑에서 경선을 치르게 되기로 했는데 레이나 선생님으로 알려진 김효은 씨를 포함해서 이른바 한동훈 표 영입 인재들 곳곳에서 단수 공천으로 대진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한동훈의 사람 이렇게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장동혁 사무총장도 경선을 거쳐서 오늘 공천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영입 인재들이 이 단수 공천을 받은 지역 대부분이 국민의힘에게는 이 험지로 꼽히는 지역들이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마 지역을 떠나서요. 이 한동훈의 사람들에 비하면 확실히 이 윤석열의 사람들, 이 윤석열의 사람들은 성적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대통령실 출신이었거나 아니면 이 차관급 이상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 이번 총선에 뛰어든 사람 다 추려보니까 54명입니다. 이 가운데 아직 단수인지 경선인지 공관이 심사 결과가 정리가 안 된 13명을 제외하면 41명으로 추릴 수 있습니다. 이 41명 중에서 공천 확정된 사람 12명, 컷오프나 경선 패배한 사람 11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했던 특혜도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연말까지 나왔던 이 용산 공천 혹은 검사 공천 이런 말들 지금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니까 서로 상대방이 공천이 아닌 사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설전을 벌이고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양당 모두 사실 우리가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 서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공천을 놓고 서로 맞붙은 겁니다. 민주당에서 총선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먼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8년 전 정해진 틀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 등 지도부에 의한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당연히. 당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이 김민석 의원 개인의 양력을 꺼내서 응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이었으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범죄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 의원 같은 사람 공천 못 받았을 거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에 비해서는 좀 잡음이 덜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네. 일각에선 그런데 이게 너무 조용하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뭐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좀 정리된 상황 보면 국민의힘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85곳의 이 공천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비율로만 따지면 73% 정도 마무리한 겁니다. 다만 남은 곳들이 그야말로 뇌관입니다. 현역 의원이 많은 대구, 경북, 또 부울경 지역이 있고 당 지지세가 높은 서울, 강남권 결과 발표도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역을 무리하게 빼거나 혹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단수로 공천하게 된다면 공천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전환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대거 단수 공천을 받고 본선행을 확정지은 반면에 이 비명계 의원들은 상당수가 원외 친명 후보들과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비명계 재선 송갑석 의원. 오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송 의원에게 경선을 치르라고 했습니다. 광주 서구 갑은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 부시장의 경선할 것입니다. 친명계 원외 인사인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본선행을 다투게 된 겁니다. 앞서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송 의원은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봐도 편중되고 편향되게 경선이 진행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비명계 초선 박용순 의원은 친명계 박정현 최고위원과 비명계 3선 도종환 의원도 원외 친명 인사인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앞서 현역 의원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순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순도 100%의 이재명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반대와 이견이 있는 모든 인사를 다 전부 이번 공천에 배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공천을 할 수 없다. 비명계 이용우 의원도 친명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과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반면 친명계 인사들은 대거 단수 공천을 받아 본선행을 조기 확정했습니다. 현 지도부 최고위원인 정청래 서영교 의원과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용진 의원 등이 단수 공천된 겁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후보 경쟁력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친명계와 비명계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공천 잡음을 두고 민주당 투톱인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간 불화설이 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오히려 이 친명계 인사들이 나서서 홍 원내대표가 사천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어서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공천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운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불화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와 우리 당 지도부는 모든 현안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하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글을 올려 갈등설을 부인한 겁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홍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하며 지도부 갈등설을 더 키웠습니다. 혁신회의 측은 홍 원내대표가 시스템 공천 결과를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공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적인 관계로 공천에 개입한 것은 바로 사천에 해당합니다. 당을 흔들고 총선 승리에 부정적인 행동을 홍익표 원내대표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홍 원내대표가 대학 친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을 위해서 이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 측이 임종석 전 실장에게 험지인 서울 송파 갑 출마를 요청한 가운데 임 전 실장은 오늘도 서울 중성동갑 지역에서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당내 공천 잡음이 계속 불거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저녁 8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이번에는 정치부 김유빈 기자와 함께 야당 공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보니까 민주당 공관위가 비명계와 친명계, 친명계와 비명계, 어떻게 보면 확실히 좀 구분을 해서 공천을 한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양측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비명계 4명은 친명 원외 인사들과의 경선 대진표를 확정받았고요. 친명계 13명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친명 핵심으로 분류되는 지도부 의원들 대부분 포함됐고요. 나머지 의원들도 당직을 맡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 호위에 앞장섰던 인물들입니다. 여당에서도 계속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거나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힘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데 김 기자, 보니까 오늘 단수 공천을 받은 의원들 좀 면면을 보니까 그 중에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들도 뭐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네, 문재인 정부 장관이나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 중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았느냐 여부가 희비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이재명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지 않은 도종환, 박영순 의원은 경선을 치르게 됐고요.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인데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수석 대변인과 정책위의장을 맡은 권칠승, 이계호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두 의원은 탕평책 일환으로 지도부에 입성했죠. 이재명 대표랑 비교적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친문이라 무조건 배제가 아니다. 이재명 체제에 기여했느냐 여부가 이번 공천 운명 결정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속전속결,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 진행하는 느낌인데 맞습니까? 네, 2월 초까지만 해도 현역이 없거나 경쟁자가 없어서 갈등의 소지가 적은 지역들만 발표했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현역도 5명이 컷오프됐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낙연 대표랑 이준석 대표, 빅텐트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공천 탈락자들, 빅텐트 이탈이라는 리스크가 하나 줄어든 거고요. 공천 작업에 속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공천 분열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반발이 있더라도 갈등 국면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선대위 구성 등으로 국면을 바꿔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좀 보자면 과연 국면 전환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서울 동작을 해서 컷오프된 이수진 의원이 연일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쯤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 측에 수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의혹을 오늘 제기했는데요. 당시 돈을 준 사람 진술서를 확보해서 당대표실에 전달했지만 이후 당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수진 의원 측에 물어보니까요. 이 사건 외에도 김병기 의원 가족 의혹 등을 문제 제기한 적이 있다. 이번 공천심사 불이익의 이유일 수 있겠다고 의혹 제기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SNS에 사실 무근이라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격한 반응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울 마포구에서 마포갑에서 컷오프된 노웅래 의원도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등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이 계속 뭐 진행될수록 뭐 반발도 계속 이어질 텐데 현재 민주당 공천 진행률은 어떻습니까? 네,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60개 지역이 확정됐으니 진행률은 63% 정도입니다.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문제는 파괴력이 강한 지역들 아직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장 이번 주에 여전사 트로이카로 불리는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전 의원 전략공천지를 확정지을 예정이고요. 이르면 내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과 올드보이 불출마 여부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친문계는 임 전 실장 배제 시 명문 전쟁이라며 벼르고 있고요. 박지원 전 원장도 박지원 전 원장 등 올드보이들도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껏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파동 앞으로에 비하면 서막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내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통상 신변보호는 증인이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데 김혜경 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관련 인사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값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내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도 있어 부부가 각자 법정에 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 씨가 지난 금요일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내일 오전 중 허가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며 신변보호 수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씨가 법정에 출석할 때 법원 직원이 동행해 보호합니다. 경우에 따라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건 흔치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1심 선고 때 신변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출석했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역시 신변보호 요청 후 취재진을 피해 직원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인혜입니다. 모든 스마트폰 기기에는 가입자, 그러니까 이 개인 식별을 위한 유심칩을 빼도 112나 119 긴급 전화는 걸 수가 있습니다. 신원을 감출 수 있어서 허위 신고가 속출하는데 경찰도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순찰차 두 대가 연달아 들어서고 경찰이 급하게 뛰어갑니다.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0분쯤 외국인이 흉기난동 불인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하지만 흉기난동은 없었고 불법 체류자만 확인돼 출입국 사무소로 인계됐습니다. 유심칩을 뺀 휴대전화로 신고됐는데 이 경우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입자 식별 유심칩이 없어도 112나 119 긴급전화는 가능하다는 걸 노린 겁니다. 실제로 유심 없는 휴대전화로 신고하면 경찰 상황실엔 비정형 신고로 접수되고 신고자 위치는 통신사 기지국 반경 500m로만 넓게 표시됩니다. 이 때문에 허위 신고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1월 유심칩 제거한 휴대전화로 900여 번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는 위계공무 집행방해로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소방차를 보면 기분 좋아진다며 유심 없는 휴대전화로 13차례 119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 장면을 지켜본 남성이 뒤늦게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유심을 제거하더라도 통신사에 가입된 전화라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쓰지 않는 휴대전화라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간 4천 건 이상 허위 신고가 접수되는 가운데 처벌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허위 장난 신고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 기본법도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한 90대 노인이 건물 외벽 간판 위에 걸터앉아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이 노인은 자녀들이 병문안을 다녀간 뒤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창밖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노인이 건물 3층 간판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뒤에 누군가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뻗어 노인을 잡고 있습니다.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잠시 뒤 옥상에서 구조대 두 명이 밧줄을 타고 서서히 내려오더니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90대 여성이 3층 건물 간판 위에 앉아있단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1시 24분쯤. 여기 에어매트 깔고 했을 때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죠, 여기에. 그 경찰차들 여기서 교통 통제하고 소방대원들 저기 위에 올라가시고. 노인은 건물 4층에 있는 요양병원 환자였습니다. 밀어서 여는 작은 창문 틈새로 나와 바로 아래 간판까지 이동한 겁니다. 조그만 간판에서 이틀을 보고 이렇게 몸을 흔드시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18분 정도 옆에 분하고 저하고 계속 안 떨어지게끔 붙잡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치매 증상이 있던 노인은 창밖을 보다가 답답하다며 갑자기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다녀간 지 40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출동한 소방과 경찰에 의해 20여 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레이스 승부처로 꼽혔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유일한 당내 경쟁자인 헤일리 전 대사는 안방까지 내주면서 사실상 반전의 기회를 모두 놓친 셈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Joe, you're fired. Get out. Get out, Joe. You're fired. 투표 종료 5분도 안 돼 승리 연설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20%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이자 텃밭까지 접수한 겁니다. 공화당 경선 최초 5연승을 차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경쟁이 안 된다는 듯 헤일리 전 대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 저격에 열을 올리며 사실상 공화당 최종 대선 후보 활동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헤일리 전 대사 측은 완주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We're headed to Michigan tomorrow. And we're headed to the Super Tuesday states throughout all of next week. 그러나 16개 지역, 전체 공화당 대의원 36%가 결정되는 슈퍼 화요일까지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써도 승기를 잡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일부 평론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금 조달을 막는다며 사퇴 압박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들을 집중 공략해도 판세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얼마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 차량과 같은 이 최고급 러시아산 승용차를 북한 김정은에게 선물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말처럼 세계 각국 정상들이 타는 차량은 곧 그 나라의 얼굴이자 국가 기술력의 결정체로도 불립니다. 세계를 가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올해로 60회를 맞은 세계적인 국제안보 행사인 미넨 안보회의 행사장에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탄 검은색 세단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옵니다. 2021년 12월 특수 제작된 이 차량은 차체와 유리가 방탄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화재와 폭발 등 외부 공격을 받아도 엔진이 바로 꺼지지 않고 30초 동안은 운전하며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생화학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자체 산소 공급 장치도 추가하다 보니 한 대 가격은 약 8억 원에 이릅니다. Always the epitome of the automobile. Always setting the standard and always an innovative leader par excellence. 영국의 한 자동차 관련 업체가 세계 국가 정상과 총리, 왕족이 타는 의전 차량 299대를 조사해 보니 브랜드 순위에서 벤츠가 67대로 2위인 BMW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종별로는 BMW 7 시리즈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순위에서 보듯 독일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들의 차량은 해당 업체나 그 나라의 안전과 보안 수준을 보여주는 기술력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여줬던 미국 캐딜락의 더 비스트는 방탄문 두께가 13cm나 되고 유사시 대통령에게 긴급 수혈이 가능한 혈액도 배치돼 있어 움직이는 백악관으로 불립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부친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 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푸틴 대통령의 의전 차량 아우루스는 러시아가 6년에 걸쳐 개발한 것으로 러시아 인공위성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예 자신이 타는 홍치의 N701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특수 제작된 리무진으로 각종 폭발과 충돌에도 멀쩡한 모습을 보입니다. 홍보 효과도 크고 또 방탄차 특수차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도 자체 이 토종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각국의 기술력 각축장이 된 정상들의 의전 차량으로 여러 나라가 힘을 겨루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건다꿉니다. 네,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중고 거래하는 분들 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부터 식료품까지 반값에 살 수 있는 이 경매장에 사람들이 하루 1,000명 넘게 몰리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30제곱미터, 약 100평 규모 컨테이너 안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트럭이 줄지어 판매할 물건을 나릅니다. 손을 들어야 잘 나시고요. 손 안 들고 이러다 보면 되죠. 시중가 9만 원인 에어 서큘레이터는 서너 명의 경쟁 끝에 2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2만 원입니다. 자, 2만, 자, 3만. 자, 여기 자, 2만 원에. 카메라는 3명 넘게 경쟁이 붙어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가위바위보. 카메라를 하나 정한 게 있어요. 렌즈 포함, 물론 포함해서 필름 두 통. 그래갖고서 이제 3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시중 중고 가격으로 해도 한 50만 원 선에 거래가 되거든요. 경매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10시간 진행되는데 주말 방문객은 하루 평균 1,500명에 달합니다. 저도 한번 경매에 참여해보겠습니다. 약 3만 원에 판매되는 다리미를 15,000 원에 샀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흠집이 생긴 제품 등을 들여오는 것이 싼 가격의 비결입니다. 뭐 이삿짐 같은 데서 나오기도 하고 이제 뭐 이민에 가시거나 하면서 이제 처분하는 물건들. 최근 20, 30대 고객도 부쩍 늘었습니다. 실물로 보는 게 더 신기하고 현장감도 더 와닿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캠핑용품 같은 거나 아니 방한용품 같은 거 구매하려고요. 중장년층의 거리로 여겨졌던 서울 동묘 벼룩시장도 빈티지 옷을 싸게 사려는 20, 30대 발길이 이어집니다. 한 2,000원, 3,000원에도 예쁜 옷 살 수 있는 거. 중고 거래를 통해 절약도 하고 재미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최근 폭설이 내린 강원 지역에 설경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몰렸습니다. 겨울 정취에 취해서 길을 잃거나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이 삽으로 새하얀 눈을 퍼내며 길을 만듭니다. 허리 높이까지 쌓인 눈에 등산객 11명이 길을 잃고 조난되자 구조에 나선 겁니다. 눈이 많았을 때는 아무래도 길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좀 많아서 1km 정도를 기어서 40분 정도는 간 것 같습니다. 등산객들은 출동한 구조대원 도움으로 1시간 4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지난 22일에도 대관령 선자령에서 등산객 3명이 조난돼 6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비박을 하다 밤사이 내린 폭설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내린 폭설에 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피는 등 강원 산간 곳곳엔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눈부신 풍경을 즐기려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등산로는 이렇게 눈으로 뒤덮였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선 아이젠 등 겨울 등산 장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겨울과 봄 사이인 지금이 눈과 얼음이 기온차에 따라 녹았다 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지금
눈은 많이 내렸지만 기온이 올라가고서 슬슬 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을 보겠다는 일념 하에 그냥 간단한 채비로 오르실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등산객 스스로 철저한 준비를 한 뒤 산에 올라야 막바지 겨울 산악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2등상에 해당하는 은곰상을 받았습니다. 홍 감독은 이 영화제에서만 5차례 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The Silver Bear Grand Jury Prize goes to A Traveler's Needs by Hong Sang-soo. 홍상수 감독이 신작 여행자의 필요로 제74회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소설가의 영화로 받은 심사위원 대상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심사위원 대상은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곰상에 이어 2등상에 해당합니다. 홍 감독은 2008년 밤과 낮으로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문에 처음 초청받은 이후 경쟁 부문에 7차례 진출했습니다. 부문별 주요상인 은곰상만 모두 5차례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베를린의 남자답게 수상 소감엔 여유가 넘쳤습니다. I'd like to thank the jury. I don't know what you saw in the film. 홍 감독의 연인이자 상징 같은 배우 김민희는 이번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여우 주연상을 포함해 지난 네 번의 수상 영화에 모두 출연했지만 이번엔 제작 실장 역할만 맡았습니다. 여행자의 필요는 프랑스 여성이 한국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매일 막걸리를 마시며 편안함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두 번 받은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가 홍 감독과 세 번째 호흡을 맞췄습니다. 여행자의 필요는 올해 상반기 국내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내일의 날씨 키워드 출근길 추위와 동해안의 눈입니다. 내일 아침 영하 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고요. 대부분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동해안엔 눈이 이어집니다. 눈은 모레까지 내릴 텐데요. 강원 산간에 많게는 7cm, 동해안에 5cm 등 이번 눈도 양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3도 등 중부는 영하권에서 출발합니다. 길이 얼어붙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요. 내륙 전반에 안개도 짙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낮에 역시 서울 8도, 강릉 5도로 이맘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서울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새 모녀가 남은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지 내일로 꼭 10년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갖가지 달콤한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는 그들의 다짐 속에는 송파구 새 모녀처럼 이 도움이 간절한 이웃을 지키는 진실된 약속이 담기길 바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비극을 막는 약속. 뉴스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